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해설을 맡게 된 교양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전승봉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문제는 크게 저희 자료제시형 언어논술의 경우는 문항 1에서 5, 그리고 문항 6에서 11 이렇게 크게 대문항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이두 문항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이제 교과서, 네, 저희 통합사회 교과서를 위주로 그 당시, 그러니까 2023년도, 2년도 당시에 어떤 현재 되게 중요한 사회 이슈와 서로 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안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네, 고등학교 교과를 이행하신 분들,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 이제 큰 대문항, 네, 문항 1에서 5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이 제시문들의 경우는 저희 통합사회 8단원, 세계화와 평화 중에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시문 가, 나, 다, 라 말을 읽어보시면 주로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에 잠시 네 4번 문항을 보시면 보기에서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나와 말을 참고하여 가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서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일단 지문의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한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 네, 상호 유기적으로 교류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행위 주체에 무엇이 있나라는 이야기에서 괄호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답은 저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도 국가라는 답이 들어가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제연합, 유럽연합,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기구들은 당연히, 네. 국제기구라는 네, 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가만 통해서도 제시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러시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여러분들 다들 아실 만한 넬슨 만델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나에 보면 저희가 네, 소극적 평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 해소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제시문 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2번을 읽어보시면, 네, 바로 처음에 기억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바로 소극적 평화. 그리고, 니은, 네, 보기에 니은을 보시면, 네, 저희가 답을 충분히 추론을 할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소극적 평화, 그리고 니은의 경우는 뭐 직접적 폭력 혹은 물리적 폭력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귿에 적극적 평화가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3번을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갈 텐데, 그럼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와 라에서 각각에서 국제기구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온 역할을 찾아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와라의 지문을 보시면 쉽게 네,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제시문 다에서 국가 간의 사전 협의 혹은 교섭 등이 용이하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네, 이게 한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다양한 유형의 국제 분쟁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다자 간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번의 경우는 각각 제시문 다와 라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4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보기의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좀 길어 보이고 그림도 나와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제시문들을 가부터 말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기업 등의 세 가지 지정학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이 부분도 보기에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 발트해와 흑해 등의 교차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중요성,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석유와 가스의 대수출 유럽 경유국이라는 이 지점,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항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기역 등의 세 가지 지정학적 가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답은 위에 제가 표시를 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그냥 보기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서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니은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제시문 마 에 있는 상임이사국과 관련된 그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보시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이사국 전부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부결된다. 즉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평화유지라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 있음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어떤 방금 마에서 확인한 것처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답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제 5번을 잠시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상황의 공통점을 서술을 하고 그리고 국제기구가 해야 할 역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 1945년부터의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징은 분단의 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기를 좀 살펴보면은 어떤 한국이 이 주변 강대국들 특히 이제 냉전 시대로 돌아간다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러시아죠. 이 두 강대국 사이의 어떤 전략적 요충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의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점이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상황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을 방지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해야 될 역할은 저희 제시문 다, 라, 마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다에서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의 사전 협의 혹은 교섭이 용이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라는 다자국 간의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의 경우는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평화 유지라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즉 어떤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국제기구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다, 라, 말을 통해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그 문항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단원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세계와 평화라는 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에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문제는 네,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네,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다음 문항 6번에서 1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문항 6번부터 11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항 6에서 11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에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원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시는 거, 네, 11번에 이제 보기를 보시면,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이 배달, 그리고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에 대한 그 사회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는 저희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네, 6번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의 니은 기역 니은과 라 말을 내용의 연관성이 강한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라는 질문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기역과 니은을 살펴보면 각각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단어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쪽이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저희가 이 가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의 네, 정도 차이에 대해서 이 관점의 차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라 말을 이제 연결해 보면 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바로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장과 경쟁의 자유야말로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이 없이도 우리의 행위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네,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네,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 라와 연관이 되고요. 니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마와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7번을 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는 다의 밑줄 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각각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공장법이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나. 네, 당시 1796년도 그리고 1802년 이 시기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아동들이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가 된 글이 제시문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국가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적 규제 혹은 뭐 공장법 제정 같은 답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게 지금 전체적인 다 제시문 다를 살펴보시면 산업혁명 당시 국가가 아동노동에 대해서 법률 제정을 통해서 개입하는 상황을 간략하게 묘사한 내용이고요. 너무 추상적인 답안을 쓰지 않도록 그리고 어색한 그러니까 비문법적인 문장을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 라의 씨는 나에 제시된 세 가지 인권 개념 중 어느 세대 인권이 더 가까운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라는 이제 문장 그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통합사회 교과서에 인권 3세대론이라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이제 지문에 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해서 이제 인권 3세대론이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라의 씨를 살펴보면 산업사회가 만인에게 제공하는 여가와 사회보장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자유라는 이 밑줄이 쳐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이제 2세대 자유를 좀 살펴보자면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라는 식의 개념을 카렐 바작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2세대 인권, 즉 사회권은 어떤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그리고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산업사회가 만인에게 제공하는 여가와 사회보장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나에 제시된 이 세 가지 인권 개념 중에 2세대 인권, 즉 사회권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유를 서술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국가의 개입의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라는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9번 라의 관점에서 마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라의 관점은 아까 앞서서 6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수정자본주의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문제, 라의 관점에서 마의 핵심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라라고 하는 그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문 라를 잘 살펴보시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좋은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다 라는 식의 내용을 제시문 라를 통해서 찾아서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0번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 보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라의 A, B 중 어떤 자유와 더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유와 함께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보기의 사례는 어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초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일반 대중들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된 부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하는 데 기여한 일반 대중에게 분배되기보다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자유와 나쁜 자유라는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나쁜 자유의 이제 괄호 안을 보시면 실업과 투기의 자유, 기술적 발명을 공공이익에 사용하지 않는 자유, 재해를 몰래 사적 이용하여 이윤을 얻을 자유, 공동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지 않고 이득만을 얻는 자유가 바로 나쁜 자유의 예시로 제시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를 사회에 전반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보기의 예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좋은 자유와 나쁜 자유 중에서 나쁜 자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기술적 발명을 공공이익에 사용하지 않는 자유에 해당이 되거나 공동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지 않고 이득만을 얻는 자유, 즉 이 보기를 보시면 일반 대중들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빅데이터를 결국은 활용해서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만이 이윤을 얻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자유 중에서도 특히 기술적 발명을 공공이익에 사용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공동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지 않고 이득만 얻는 자유, 요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나쁜 자유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재해를 몰래 사적 이익에 이용하여 이윤을 얻을 자유, 그리고 실업과 투기의 자유는 지금 현재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답안에다가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1번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가의 기역 니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울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보기의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추론하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450자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현재 사회 이슈와 통합사회 교과의 내용이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배달의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속에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배달앱을 이용하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그 식당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다 보니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달앱 기업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식업 종사자들의 원성이 커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뉴욕시 의회가 한시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서 제3자 음식 배달 수수료 상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내용이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6번을 보시면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기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한다라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뉴욕시 의회에서 그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정책을 만든다,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과 니은 중에서 기업 수정자본주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문 가 그리고 보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입장의 반대편에서, 즉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정책, 어떤 수정자본주의적인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정책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 보기를 이제 보시면, 제시문 말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부 권력 개입의 자의성 및 통제의 증대, 그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및 해당 산업 전반에 걸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상승 등의 문제점들이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배달의 산업에 특정해서 적용을 시킨 후에 정부 개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배달의 기업의 수취 수수료를 제한하면 그 업종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수요가 감소해서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죠. 이제 배달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산업에 성장 동력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들이 더 제한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이 보기의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조금 더 자유롭게 추론을 해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이런 일들은 좀 가급적 답안을 작성하실 때 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2023학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의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료제시형 언어 논술, 2023학년도 논술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사회의 내용,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현안들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문제 추론 혹은 이런 그 지문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 교과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제시문 그리고 제시문이나 보기를 통해서 답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들을 이 동영상을 저와 같이 이제 보신 분들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료제시형 언어논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도전해 주시고 관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